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8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8과의 제목은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뭔지 알아요? 장마는 비가 오랫동안 계속 많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름에 장마가 있습니다. 여름 처음 시작할 때 6월쯤에 장마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마라고 불러요. 오늘 28과에서 장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럼 28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법을 같이 공부할까요? 보세요. 28과에서 배우는 문법은 첫 번째, 부이기 때문에, 엔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 이가 나다입니다.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한 28과 본문 대화를 먼저 들어볼 거예요. 잘 들으면서 오늘 문법을 누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해요.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 큰일 났네요.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는데. 장마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가는 건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산도 위험해요. 장마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가는 게 어때요? 아쉽지만 그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오늘 배울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실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실 씨가 친구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가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거예요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에 안 가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홍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산에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기 때문에, 엔 때문에입니다. 왜요? 질문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 말합니다. 왜 감기에 걸렸어요? 왜 물어봅니다. 왜 감기에 걸렸어요? 나가 답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날씨가 춥다.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같아요. 왜 감기에 걸렸어요? 대답합니다.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조금 전에 날씨가 춥다. DV를 썼습니다. 그때는 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날씨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날씨 때문에, 엔 때문에 말합니다. 오늘 배울 문법 기 때문에, 때문에는 모두 왜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먹다 가다는 무엇입니까? 네, AV입니다. AV인데 여러분, 다 앞에 먹 받침이 있습니다. 다 앞에 가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뒤에 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질문해요? 먹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같습니다. 자, AV를 봤습니다. DV도 볼까요? 춥다, 크다, DV입니다.
춥다는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크다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모두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기 때문에입니다. AV, DV,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기 때문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N은 어떻게 할까요? N이 있습니다. 선생님, 날씨, N도 받침을 보세요. 선생님,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있습니다. 날씨, 받침이 없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선생님, 날씨,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네, N도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위에 있습니다. 맞아요. N 때문에입니다. 누구, 왜,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 왜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입니까? 날씨 때문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울 문법 기 때문에와 때문에는 AV, DV 모두 받침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기 때문에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N도 받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때문에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보세요. 저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왜요? 여러분, 선생님을 싫어해요.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어요? 아니요, 재미없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뒤에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앞에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것을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좋아해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다, 좋아하 뒤에 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왜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왜요? 누구 때문입니까? 맞아요.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앞에 있는 문장에 선생님을 좋아해요. 여기에 선생님 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요. 여기에 선생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가 왜 재미있어요? 아, 선생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보여줄게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문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좋아해요 아니고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앞에 을을 네 쓰지 않습니다. 이를 씁니다. 이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 있습니다. 자, 앞에 문장 선생님이 좋아요, 좋다. 그러면 좋다 뒤에 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좋다 뒤에 기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씁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뒤에 때문에 앞에 선생님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을 좋아해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좋아요. 이것도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이것을 방금 조금 전에 선생님 때문에 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요. 여기에 선생님 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때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쳐요. 학생들을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네, 왜냐하면 네, 왜 가르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이것도 왜 질문하면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달라요. 앞에 선생님이 좋아요는 선생님 뒤에 이가 있어요. 선생님 뒤에 이을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선생님 이에요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다. 이다는 V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선생님이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고, 이다는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다른 AV, DV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다가 있으면 선생님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해서 이까지 쓰고 뒤에 기 때문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N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N 때문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괜찮아요. 선생님 때문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다는 없어지지 않아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따가 같이 많이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말하고 싶어요. 오늘 문법 여러분, 기 때문에, 엔 때문에, 이것은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다른 말이 있어요. 하지만 뒤에 쓰고 싶어요, 문장 끝에 쓰고 싶어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냐하면 하고 뒤에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때문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끝내야 합니다.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고 기 때문에 문장 뒤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개 더 말할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때요?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앞에 왜요? 이유를 말하는 문법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공부하세요 앞에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왜요?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 맞아요. 으니까를 배웠어요.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용하지 않아요. 한 개 더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시다. 공부하세요 앞에 으니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합시다 앞에도 으니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때문에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기 때문에는 왜요?
이유를 말하는 문법입니다. 하지만 이 문법 뒤에 문장 끝날 때 세요, 합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문장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중요합니다. 하세요, 합시다 앞에 이유를 말하고 싶으면 네, 은이과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기 때문에 이 문법을 사용하는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먼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왜 감기에 걸렸어요? 왜? 물어봅니다. 나가 대답합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왜요? 날씨가 추워졌다 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뒤에 기 때문에를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춥다 DV입니다. 추워졌다 DV의 과거입니다. 춥다 DV예요. 그래서 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질문이 같아요. 왜 감기에 걸렸어요? 답도 같아요. 감기에 걸렸어요. 왜요? 날씨가 추워졌다. 자, 선생님이 왜 같은 문제를 두 개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네, 답을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1번에서는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앞에 날씨 N이 있습니다. 가 앞에 N 이것으로 문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두 문장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왜 감기에 걸렸어요? 질문이 같아요. 그런데 답이 조금 다릅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왜요? 추운 날씨이다. 여러분, 날씨 N 맞아요. 하지만 날씨 뒤에 이다가 있으면 네, 날씨 혼자 N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이다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날씨이다 기 때문에 문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날씨이다, 이다가 있으면 이다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날씨이다,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다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나아가 말합니다. 왜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습니다. 자, 시험이 있다. 그러면 뒤에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이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을 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요? 시험이 있다, 이유가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기 때문에가 아니라 맞아요. N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N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시험 N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뒤에 이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N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입니다. 그럼 6번도 볼까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내일 시험이다. 내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N입니까? 시험 혼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이다가 있어요.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만들 때, 문법을 사용할 때 시험 뒤에 이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시험이다, 시험이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다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이다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이다. 네. 이다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이제 다른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어제 배가 아팠다.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습니다. 왜 병원에 갔습니까? 어제 배가 아팠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만들 수 있지요? 네, 이렇게 합니다. 어제 배가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2번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학교에 안 간다. 학교에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일요일이다. 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 가요. 이다 꼭 사용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한국어를 공부한다.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많다.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한다. 살이 쪘다. 살이 쪘습니다. 뚱뚱해졌습니다. 왜요? 요즘 운동을 안 한다 입니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모두 부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살이 쪘어요 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발표를 해야 한다, 걱정하고 있다.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요?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1번. 질문합니다. 주말에 왜 등산하러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입니다. 대답은 주말에 비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왜요? 오늘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비가 뒤에 무엇을 말해요? 맞아요. 비가 오다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주말에 비가 왔기 때문에입니다. 주말에 비가 왔어요 입니다. 왔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왜 목이 아파요 입니다. 답은 어제 노래를 많이 목이 아파요 입니다. 노래를 뒤에 어떤 단어를 말합니까? 네, 부르다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입니다. 이것도 과거를 써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불렀기 때문에입니다. 부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입니다. 3번을 볼까요? 왜 옷을 많이 입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입었어요? 요즘 날씨가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네, 추워요. 춥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요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해요? 기침을 왜 많이 해요? 물어봅니다. 답은 감기에 기침을 해요. 여러분, 기침을 해요. 왜요? 감기에 네, 걸리다입니다. 감기에 걸리다. 그럼 우리는 감기에 걸려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감기에 뒤에 걸리다는 항상 과거로 말합니다.
걸렸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입니다. 왜 기침을 많이 해요? 감기에 걸렸어요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기숙사에서 왜 잠을 잘 못 자요? 자, 이유는 같이 사는 잘 못 자요. 같이 사는 뒤에 AV, DV는 네, 조금 이상해요. 아마 같이 사는 누구? N을 쓸 거예요. 누구일까요?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네, 룸메이트입니다. 룸메이트는 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룸메이트 때문에 잘 못 자요. 자, 여러분, 대화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입니다. 매일 학교 가다 바쁘다. 여기에서 아마 바쁘다 이 말을 하고 왜요? 물어볼 겁니다. 바쁘다 앞에 AV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학교에 가다 바쁘다입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매일 학교에 가기 때문에 바빠요. 가다 AV 뒤에 기 때문에를 썼습니다. 2번을 볼까요? 지금 겨울이다. 바다 수영 안 한다. 바다 수영을 안 합니다. 왜요? 지금 겨울이다. 겨울이다. 이다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바다 수영을 안 해요. 겨울 뒤에 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3번입니다. 발표 준비해야 하다. 시간 없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요?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발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하다 뒤에 기 때문에 썼습니다. 4번입니다. 매운 음식 못 먹다. 떡볶이 안 좋아하다. 떡볶이를 안 좋아해요. 왜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입니다. 어떻게 문장으로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운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떡볶이를 안 좋아해요. 못 먹다, 먹다 뒤에 기 때문에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고향, 부산이다. 해운대 잘 알다. 해운대를 잘 알아요. 왜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이다, 이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해운대를 잘 알아요. 부산이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V기 때문에, N 때문에 어때요? 문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AV, DV 모두 기 때문에를 씁니다. N은 때문에를 씁니다. 그런데 N 뒤에 이다가 있으면 N이다, 이다를 꼭 사용합니다. N이기 때문에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첫 번째 문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2강에서 두 번째 문법을 같이 배워볼까요? 오늘 두 번째 문법은 N2가 나다입니다. N 뒤에 나다를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화가 나다가 있습니다. 화, N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다를 씁니다. 화가 나다. 여러분, 이 말을 알지요? 화가 나다, 화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가 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문장을 볼까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빨리 119에 전화를 해야 해요. 여기에 불이 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나요, 불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해요? 119라고 합니다. 1번, 1번, 9번 이렇게 전화합니다. 119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울 두 번째 문법 NE가 나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먼저 N을 보세요. 불, 기침 모두 나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N입니다. 그런데 받침이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하고 가 중에서 무엇일까요? 맞아요. 받침이 있으면 이 나다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다, 기침이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받침이 없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화, 소리 이렇게 두 개의 N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는 받침이 네,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이 나다가 아니지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가 나다입니다. 화가 나다, 소리가 나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N 뒤에 이가 나다를 쓸까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N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습니다. 기침, 열, 콧물, 눈물, 땀, 배탈, 피. 이것은 모두 사람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생겨요, 있어요. 이것이 기침, 열, 콧물, 눈물, 땀, 배탈, 피입니다. 이것 뒤에 이가 나다를 쓸 수 있어요. 기침이 나요. 여러분 압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요입니다. 열이 나요. 무엇입니까? 머리가 뜨거워요. 열이 나요입니다. 콧물도 나요. 이렇게 말해요. 콧물이 나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 코에서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콧물이 나요. 또 눈물이 나요는 무엇입니까? 언제 눈물, 눈에서 물이 있습니까? 네, 슬퍼요. 슬픈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땀, 땀이 나요. 덥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여름입니다. 그때 몸에서 땀이 얼굴에 물이 있어요. 이것을 땀이라고 해요. 땀이 나다. 그 다음 배탈이 나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탈의 배는 정말 배입니다. 배탈은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음식을 조금 이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때 배가 아파요. 화장실에 가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받침이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피, 피는 받침이 없어요. 피, 여러분 다치면 여기에 빨간색 피가 있습니다. 그때 피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보통 한국 사람은 피가 나요. 이렇게 합니다. 피가 나다. 우리 몸, 사람 몸에서 있는 것, 이런 단어를 뒤에 이가 나다하고 같이 자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생각, 웃음, 짜증, 화. 이것도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 느낌,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다 이렇게 말해요. 또 웃음이 나요, 웃어요, 웃음이 자꾸 이렇게 생겨요, 웃음이 나요. 짜증이 나요, 이것도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날 때 우리는 화가 나요도 하지만 짜증이 나요, 이것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도 모두
이가 나다 하고 같이 씁니다. 그럼 세 번째도 볼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 아니면 사람의 생각, 느낌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고장, 고장이 나다, 불이 나다, 큰일이 나다, 지진이 나다. 여러분 지진 알아요? 지진이 무엇입니까? 지진은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지진이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홍수가 나다도 있어요.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에 있는 물이 길에 아주 많이 있어요. 길에 물이 많아서 자동차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홍수가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났어요. 소리가 나요. 냄새가 나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N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이가 나다 앞에 N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아마 여기에 있는 단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다른 N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는 N만 알아요. 그래도 이가 나다를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N이가 나다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 같이 연습해 봅시다. 먼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땠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린 경험이 있지요?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 네, 기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기침이 있습니다는 1급 학생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2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요. 기침이 났어요 입니다. 어땠어요?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도 기침이 났어요 입니다. 옛날에 전에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땠어요? 기침이 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답도 만들어 볼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땠어요? 자, 이번에는 열이네요. 열도 몸에 있습니다. 몸이 많이 뜨겁습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열입니다. 이것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열이 났어요. 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땠어요?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콧물. 네, 콧물입니다. 코에 물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말할까요? 네, 콧물이 났어요.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콧물은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합니다. 콧물이지만 발음은 콘입니다. 콧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콧물. 네, 콧물. 콧물입니다. 콧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콧이 아닙니다. 콘입니다. 콘 이렇게 말해요. 콧물, 콧물이 났어요 입니다. 4번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뉴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산불입니다. 자, 불. 그런데 산에 불이 있어요. 그러면 산불입니다. 산불 뒤에 이가 나다를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산불이 났다고 했어요. 이가 나다, 이 나다. 그리고 어제 뉴스입니다. 그래서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여기에 썼습니다. 산불이 났다고 했어요. 자, 산불은 여러분, 불하고 발음이 조금 달라요.
불이 났어요는 불입니다. 불. 하지만 산하고 불이 만나면 산불이 아닙니다. 산불 이렇게 발음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산불 합니다. 산불이 났다고 했어요 입니다. 자, 5번을 볼까요? 어제 뉴스를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사고, 사고 뒤에 이가 나다를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도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하나 더 볼까요? 어제 뉴스를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홍수 뒤에도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땀. 네, 땀이, 몸에 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문법은 이가 나다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요. 여름에 땀이 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지요? 2번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배에서 소리.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배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들려요. 자, 소리 어떻게 할까요? 네, 소리가 나요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배에서 소리가 나요. 3번을 보겠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 선생님이 아까 말했습니다. 배탈. 음식을 잘못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화장실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도 갑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배탈입니다. 배탈. 이것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입니다. 배탈은 배탈이 나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하고 비슷해요. 감기에 걸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배탈도 배탈이 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지금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것, 감기하고 배탈 모두 배탈이 났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컴퓨터가 고장, 사용할 수 없어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고장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문법을 한번 사용했어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지진,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많이 흔들렸어요. 왜요? 지진입니다. 지진이 뒤에 오늘 문법을 쓰고 또 왜요? 물어봤어요. 때문에도 쓰고 싶어요. 자, 여러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진이 났기 때문에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다. 그리고 기 때문에를 같이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은 두 개 같이 사용할 수 있네요. 자, 선생님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1번,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답은 너무 슬퍼서 눈물입니다. 눈물 뒤에 이가 나다를 쓸 거예요. 눈물, 네, 이 나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제입니다. 뒤에 눈물이 나다를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요? 자, 답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요 이렇게 하면 좋은 문장일까요? 아닙니다. 물어본 사람이 어땠어요? 어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만들 때 눈물이 났어요. 과거로 말해야 합니다. 자, 이번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친구가 손가락을 다친 것 같아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물어봤어요. 나가 말합니다. 네, 어제 요리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쳐서 피. 피 뒤에 오늘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요리하다가 다쳐서 피가 났어요. 과거입니다. 피가 났어요. 자, 3번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친구가 계속 웃어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나가 말합니다. 취직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계속 웃음. 네, 웃어요. 웃음 계속 나와요. 이때 오늘 배운 문법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취직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계속 웃음이 나요. 웃음이 계속 내 안에서 나와요. 생겨요. 입니다. 자, 4번을 볼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 그리고 나가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물 때문에 자동차가 못 다녀요. 길에 물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 뒤에 이가 나다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요입니다. 홍수가 나요. 맞아요. 그러면 물 때문에 자동차가 못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맛있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나가 말해요. 고향 음식을 만들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고향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향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쉽지요?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강의 마지막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1번에 세 개가 있습니다. 가족 사진, 보다, 부모님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 이, 가, 나다를 어디에 쓸까요? N을 찾아보세요. N, 가족 사진 N입니다. 부모님 생각 N입니다. 그러면 가족 사진 뒤에 이가 나다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아니요. 가족 사진이 나다 이런 말은 배우지 않았어요. 부모님 생각, 생각 뒤에 이가 나다를 씁니다. 그러면 언제 부모님 생각이 납니까? 자, 1번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다.
고향 생각이 나다, 친구 생각이 나다, 모두 생각이 나다입니다. 생각이 나다,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2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친구, 거짓말하다, 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N은 두 개입니다. 친구, N이에요. 화, N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단어 모두 이가 나다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여러분은 잘 알아요. 친구 뒤에 이가 나다는 네, 안 씁니다. 여러분, 화를 배웠습니다. 화가 나다입니다. 1번하고 방법이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친구가 거짓말하면 화가 나요 입니다. 화가 나다, 여러분 배웠지요? 자, 3번을 볼까요? 꽃가게 들어가다, 향기. 여기에서 이가 나다를 붙일 수 있는 N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향기입니다. 향기가 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향기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향기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나쁜 냄새는 향기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냄새만 향기라고 합니다. 꽃, 향기가 납니다. 또 화장품, 네, 좋은 냄새,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향수, 이것도 향기가 납니다. 자, 여러분, 향기가 나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나요? 네, 여러분 만들었지요? 이렇게 합니다. 꽃가게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요. 꽃가게에 들어가면 네, 좋은 냄새가 나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4번을 볼까요? 이제 단어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영화관, 휴대폰 소리, 들리다, 짜증. 여기에 N이 3개 있습니다. 어떤 단어 N에 이가 나다를 쓸까요? 자, 여러분, 영화관이 나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안 배웠습니다. 휴대폰 소리는 어때요? 휴대폰 소리가 나다, 배웠습니까? 네, 소리가 나다, 배웠습니다. 휴대폰 소리가 나다. 그럼 뒤에 들리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소리가 나다, 들리다 같이 사용할까요? 아니요, 한 개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소리 뒤에 들리다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소리가 나다를 이 문장에서는 쓸 수 없어요. 들리다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N, 짜증이 나다를 해야 하네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화관에서 휴대폰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 휴대폰이에요? 모르지만 휴대폰 소리가 들려요. 들리다, 피동이에요. 배웠습니다. 휴대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연습도 해볼까요? 외국, 여권, 잃어버리다, 큰일입니다. 외국, 여권, 잃어버리다, 큰일. 여기에서 어떤 N에 이가 나다를 쓸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요. 정말 큰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경찰서에 가야 해요. 아니면 대사관에 가야 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나요 이렇게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아주 중요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큰일이 나요 말합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네,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큰일이 나요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강에서 N이가 나다를 배웠어요. 앞에 어떤 N을 쓸까요? 이것만 잘 생각하면 이가 나다 이 문법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3강에서 본문의 대화를 다시 들어볼 거예요. 지영 씨하고 세실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누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했습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해요.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 큰일 났네요.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는데. 장마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도 위험해요. 장마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가는 게 어때요? 아쉽지만 그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지영 씨하고 세실 씨가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는 약속을 친구들하고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두 사람의 대화를 천천히 들어볼 거예요. 잘 듣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영 씨 이야기부터 여러분 들으세요. 뉴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해요.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뉴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해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 큰일 났네요.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는데. 네,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 큰일 났네요.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는데. 자, 지영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마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하고 읽어요. 장마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네,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영 씨와 세실 씨의 이야기가 조금 많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배운 문법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큰일 났네요. 세실 씨가 큰일이 나다 이 문법을 사용했어요. 큰일 났네요. 큰일이 났어요. 무엇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큰일 났네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큰일 났네요 입니다. 세실 씨는 왜 걱정합니까? 지영 씨가 말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해요. 뉴스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내내 이 단어를 알아요? 내내는 계속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입니다. 내내
비가 올 거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세실 씨가 들었어요. 그리고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 장마는 네, 계속 1주, 2주 매일매일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실 씨한테 조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했습니다. 왜요?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됐어요. 큰일 났네요 입니다. 지영 씨가 장마 때는 산이나 바다에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했습니다. 위험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안 좋은 일, 나쁜 일,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하다 말합니다. 아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세실 씨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약속했어요.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대화를 계속 들어볼까요? 지영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도 위험해요. 장마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가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깁니다. 선생님하고 천천히 읽어볼까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도 위험해요. 장마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실 씨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쉽지만 그게 좋겠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아쉽지만 그게 좋겠어요. 했습니다. 아마 세실 씨는 산에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위험해요. 안 좋은 일, 나쁜 일,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먼저 홍수가 나다. 홍수가 나요. 이것을 우리가 이가 나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맞아요. 기 때문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홍수가 날 수 있어요. 있다. 있기 때문에. 그럼 산도 위험해요. 왜요?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문법을 같이 공부했어요? 먼저 1강에서 배운 문법은 네, 부익이 때문에, 엔 때문에, 왜요? 물어보면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2강에서는 어떤 문법을 배웠어요? 네, 이가 나다를 배웠습니다. 앞에 사용하는 엔, 이것은 선생님이 몇 개 여러분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엔을 사용하고 뒤에 이가 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연습에서는 오늘 배운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가 질문할 겁니다. 왜 그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요? 그러면 나가 답할 때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할 거예요. 왜요? 여기에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 때문에, 엔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고장, 배탈, 사고, 열, 화 이 단어는 모두 이가 나다 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나다 그리고 기 때문에, 엔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요? 여러분, 화장실에 자주 가는 친구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있는 것에서 화장실에 자주 가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네, 배탈이에요. 선생님이 배탈이 무엇입니까? 의미를 설명했어요. 배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배탈이 나다를 쓸 거예요. 그리고 왜 질문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배탈이 났기 때문이에요. 배탈이 났기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났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보고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볼까요? 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하지만 사용할 수 없어요. 왜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단어를 써야 합니까? 네, 여기에 고장이 있습니다. 네, 고장 뒤에 이가 나다를 씁니다. 그리고 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맞아요.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지요?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두 개 모두 사용했지만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쉬울 거예요.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볼까요? 어제 왜 약을 먹었어요? 어제 약을 먹었어요? 왜? 물어봅니다. 약을 먹었어요. 여기에서 언제 약을 먹을까요? 여러분, 배탈도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탈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장 이것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열, 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언제 약을 먹습니까? 네, 열이 납니다. 머리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습니다. 자, 어제 왜 약을 먹었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열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만들었지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왜 룸메이트하고 말을 안 해요? 룸메이트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기에서 네, 화를 선택합니다. 화를 사용해요. 그리고 문장을 말해볼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룸메이트하고 왜 말을 안 해요?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많이 막혀요? 여러분, 길이 막혀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요. 길이 막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길에 차가 아주 많습니다. 차가 많은데 차가 너무 천천히 갑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가요? 빨리 안 가요? 그때 우리가 길이 막혀요. 길이 많이 막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길이 많이 막혀요? 여러분, 길에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고장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다. 하지만 우리 앞에 고장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네,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다.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하면 앞에 자동차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개씩 여기에 있는 N을 하나씩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두 개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도 집에서 다른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3강에서 본문 말고 다른 듣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듣기는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많이 들어요? 자, 오늘 뉴스에서 날씨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날씨가 어때요? 어디 날씨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남쪽 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비 때문에 홍수가 난 부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시내입니다. 부산에는 하루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천에는 홍수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는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의 지진 소식을 김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정 기자, 공주에서 지금까지 지진이 난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지진 때문에 놀란 분들이 많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공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약한 지진이었지만 처음 지진을 경험한 이 지역 사람들은 건물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러 곳에서 몇 년 전부터 약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잘 들었어요?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이야기했습니다. 홍수가 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잘 듣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남쪽 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비 때문에 홍수가 난 부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시내입니다. 부산에는 하루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천에는 홍수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는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의 지진 소식을 김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정 기자, 공주에서 지금까지 지진이 난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지진 때문에 놀란 분들이 많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공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약한 지진이었지만 처음 지진을 경험한 이 지역 사람들은 건물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러 곳에서 몇 년 전부터 약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주세요. 1번입니다. 바다 근처에서 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다 근처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입니까?
혹시 생각이 나요? 네, 부산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바다가 있지요? 자, 부산 바다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답은 이겁니다. 바다 근처에서 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왜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문법 두 개가 모두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도 볼까요? 부산에서는 왜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수 없었어요?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났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나면 강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에 있는 다리도 그 위에 물이 있습니다. 길에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잘 다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가 났기 때문이에요. 부산에서는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부산은 언제 비가 그칠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비가 그치다 무엇인지 알아요? 비가 그치다는 비가 계속 옵니다. 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이 끝납니다. 그것을 비가 그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 것 같다고 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맞아요.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마 오늘은 계속 비가 올 거예요. 우리가 본문 대화에서 내내 배웠습니다. 오늘은 내내 비가 올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올 거예요. 내일 오전에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4번을 볼까요? 오늘 오전에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산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들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 이 도시를 알아요? 이 도시도 많이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공주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자, 기자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공주에서 도시예요. 도시 이름. 공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제를 볼까요?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입니다. 1번, 부산에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2번, 공주에서는 지진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어요. 3번, 공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주 지진이 났어요. 4번, 부산 시내에서는 홍수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몇 번입니까? 네, 맞아요. 3번입니다. 공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주 지진이 났어요. 어때요? 아닙니다.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 처음 지진이 났어요. 공주에서 오늘 오전에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공주에서 처음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했습니다. 날씨 뉴스였어요. 부산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공주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홍수가 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 V기 때문에, N 때문에 이 문법을 배웠습니다. 이 문법은 언제 사용합니까? 왜요? 질문하면 그 질문을 듣고 이유를 말할 때 기 때문에, N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V, AV, DV 다 쓸 수 있습니다. AV, DV 뒤에 기 때문에는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AV예요, DV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모두 기 때문에 이것만 씁니다. 그럼 N 때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N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때문에입니다. 아주 쉽지요? 그런데 한 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N 뒤에 이다가 있으면 N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다. 선생님 때문에 아닙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그때는 N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N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N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N2가 나다를 배웠습니다. N2가 나다는 앞에 있는 N, N이 생겨요, 있어요, 입니다. 그런데 앞에 N은 어떤 N을 쓸까요? 조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해준 N이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많은 N이 있지만 모두 다 사용하지 않아요. 학생이 나요, 책이 나요, 겨울이 나요, 이런 문법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N 뒤에 이가 나다를 쓸까요? N을 몇 가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 N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가 나다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